뭐였죠? 그날 이제 호우주의보여가지고 비가 많이 비가 내린 날이었거든요. 오후에 끝났을 건데 이 나무가 뿌리채 이렇게 뽑혔더라고요. 아하, 나무가 두 차로 이상에 걸쳐 있었다니 이게 길이가 짐작하시나요? 시공사에 연락을 했는데 우리가 8월 10날 개통을 했기 때문에 우린 책임이 없다. 우리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이거는 자연재해고 긴장을 많이 하죠. 두렵기도 하고 또 나무가 쓰러지지 않을까. 운전자들은 이렇게 종종 자연재해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특히 폭우가 쏟아진 날에는 서행이 필수인데요. 또한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도로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추석 연휴는 안전하게 그리운 고향집을 코앞에 두고 반심하는 순간 찾아옵니다. 시골길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해외 영상입니다. 아, 아주 로맨틱한 커플이 보이죠. 비도 이들의 사랑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아이고, 아이고 웃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죠? 비 오는 날에는 자나깨나 물 조심해야 합니다. 러시아 영상입니다. 차량이 정체되고 있는데 그 틈으로 세 명의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요. 무단횡단을 하려나 본데 승용차가 이들을 보고 멈춰섰지만 뒤따르던 차들이 그대로 이 차량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들 그냥 가시네요. 운전자가 항의도 해보고 난감한 상황인데요. 보행자는 횡단 모드로 외국이라고 뭐 다를 리 없겠죠. 무단횡단 절대 금물입니다. 경기도 양평입니다. 추석에 고향에 가면 좁은 시골길을 많이 지나게 되실 텐데요. 그런데 갑자기 차량이 한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고, 마주오던 차량을 피해준다는 게 그만 도로 밖으로 떨어져 버렸네요. 여기 이 사이드로 오시다가 여기가 낭떨어진지 못 보신 거예요. 거기가 좀 보시다시피 이게 좀 낭떨어졌잖아요. 그걸로 바로 차가 떨어지더라고요.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그럴 일 없는데 꼭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자, 도로를 한번 볼까요? 풀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던 이곳은 도로보다 훨씬 낮게 지반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하였네요. 네, 이런 시골길 사고의 특징은 차를 피할 공간이 적다는 건데요. 커브길입니다. 마주오던 트럭이 있었는데 운전대를 꺾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속도를 줄이셔야죠. 네, 커브길에서는 상대 차량을 확인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비록 중앙선이 그려져 있지 않더라도 제 차로를 지키면서 서행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비교적 한적하기 때문에 자칫 마음을 놓고 속도를 내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방심하는 그 순간 아이고 들뜬 마음을 안고 떠난 귀성길 사고가 나는 건 정말 한순간입니다. 예. 만약 초행길일 경우 주행 경로를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또 좁은 시골길에선 무리하게 여러 차량이 진행하기보다는 상대를 먼저 보내는 등 양보의 미덕이 필요합니다. 고향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안전운전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가을 추수를 앞두고 농민들이 벼를 수확하기보다 멧돼지를 잡는데 더욱더 바쁜 섬마을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현장 직접 다녀왔습니다. 조용한 마을에 울리는 총성. 주민들 전쟁이지 말 그대로 안전이냐고. 멧돼지의 전쟁은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무서워. 달라들면 완전히 노인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멧돼지 수상 작전에 돌입했는데요. 바로 이 앞에 보이는 곳이 청산도입니다. 보기엔 굉장히 아름다운 섬인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멧돼지와 전쟁 중이라고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멧돼지 포획에 나선 엽사. 자, 그런데 산기슭을 수색하던 사냥개들이 어딘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네. 이 가까운 곳에 멧돼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사냥개들의 움직임이 수상합니다. 자, 드디어 사냥개들이 제법 몸집이 큰 멧돼지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네. 그냥 우리가 유해조 차원에서 왔습니다. 도대체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 무엇보다도 문제가 됐던 건 수확을 앞둔 벼농사였습니다. 밤사이 멧돼지들이 지나간 자리는 언제 벼가 있었냐는 듯 논바닥이 완전히 쓰러져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거 그러면 이제 아예 수확 못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수확이 안 되죠, 이건. 그러니까 농가 실까 말까 생각 중이니까.
이제 수확할 때까지 제가 버티냐 못 버티냐인데 가라면 이제 못 버티면 이제 농사 포기해야죠. 네, 주민들은 멧돼지를 막기 위해 논두에 가시 철조망으로 둘러놓고 폭음 발사기까지 설치한.